와, 이 기능 정말 미쳤습니다. 라이트룸과 캡처원 이제 정말 긴장해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필메라의 필리입니다. 오늘은 저도 자주 사용하는 이부토 AI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리뷰는 이부토 AI에서 광고비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처음 이부토를 사용해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눈에 띄는 기능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건 안경만사 제거 기능입니다. 안경만사 제거 기능은 인물 사진 보정 탭에 있어요. 이렇게 슬라이더를 움직여주면 바로 안경만사가 지워집니다. 이 기능을 보자마자 생각난 게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더 이상 결혼식 때 억지로 렌즈 끼실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 촬영할 때 작가님들이 안경 빼라는 말을 자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불편함도 사라지겠네요. 이보토의 피부 보정 기능은 너무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죠. 피부 보정, 주름 제거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물론 슬라이더를 100%까지 올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얼굴 보정에서 입술 탭으로 가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기능인 입의 경사를 조절하는 기능도 있어요. 사진에 따라서 입의 각도가 어색해 보이는 사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입의 각도도 편하게 조절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기능에 더해서 표정관리 탭에 있는 미소 생성태까지 함께 조합하면 완전히 표정이 없는 사진도 웃는 얼굴의 사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직 베타 기능이긴 한데 베타 기능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능이 디테일해서 좋네요. 단순하게 입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입모양에 따른 팔자주름도 생기고 또한 이 눈꼬리 주름까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헤어 탭으로 가보면 이번에 색채 조절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보면 이보토가 웨딩 촬영이나 프로필 촬영 같이 일반인분들을 촬영한 일이 많으신 작가님들에게 특화되어 있는 기능인 것 같아요. 색채 보정 같은 기능은 생각도 못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보고 정말 편리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컬러로 케어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검은 머리에 사용할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염색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컬러 염색을 하기 위해서는 탈색을 먼저 하셔야 하잖아요. 검은 머리에 색상을 너무 강하게 넣어주는 건 약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사진이 촬영된 빛의 형황을 고려해서 색상의 논도를 조절해서 적용한다면 검은 머리에도 어울리는 염색톤으로 세팅이 가능합니다. 또 메뉴에서 보시면 잔머리 제거 기능도 있습니다. 아직은 베타 기능이긴 하지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던 작업을 손쉽게 끝낼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보토에서 이번에 테더링 지원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와, 이 기능 정말 미쳤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보토에서 사진의 보정값을 다른 사진에 복사한 붙여넣기가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면 당연한 기능인데 이게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이트룸과 캡처원 이제 정말 긴장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테더링을 하면서 사진의 보정값이 그 다음 사진으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단순히 색보정값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인물 보정에서 적용한 사진의 눈 사이즈, 몸매 보정 등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솔직히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다 보면 원본이랑 보정본 사진 차이가 꽤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다면 보정값을 바로바로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보정된 사진을 바로 보면서 더 좋은 포즈나 표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캡처원에 비해서 현장 실무에서 사용하기는 몇 가지 아쉬운 기능이 보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프리뷰 창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촬영 현장에선 여러 대의 모니터로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네트워크로 촬영본을 공유하는 등의 기능이 필요한데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점만 보완이 된다면 저도 상업 촬영 현장에서 이보토로 바로 촬영하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보토에서는 로우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테더링 시에도 로우 파일 캡처가 가능합니다. 로우 파일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그대로 살려서 색온도 및 노출값을 보정할 수 있어요. 이보토에서는 하는 색 보정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사진 보정 프로세스에서는 로우 파일을 가지고 색 보정을 완료한 다음에 리퀴파일을 하거나 그 반대의 순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이 단절되게 되는데 이보토에서는 로우 파일을 바로 색 보정과 보정값을 기록해두기 때문에 두 작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AI 기술로 AI 프리셋을 다른 사진에 붙여넣기 할 때 그 값을 일관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진의 색감, 스타일 등 정보를 자동으로 식별하여 각기 다른 사진에 따라 스타일에 맞는 값을 찾아내 세부적인 색상 조절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라이트룸에서는 프리셋 값을 적용시켜줘도 각각의 사진의 노출 값이나 조명의 색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한 장씩 보정을 해줘야 하지만 이보토 AI에서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맞춰주기 때문에 훨씬 빠른 작업 속도를 보여줍니다. 또한 사진을 프리셋 메뉴에서 여러가지 색감을 적용해 볼 수도 있고 외부의 프리셋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S9 리뷰를 하면서 큐브 프리셋 파일을 XMP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찾느라 조금 고생을 했었습니다. 라이트룸에서는 XMP 프리셋 파일만 지원하는데 이보토에서는 이렇게 큐브, XMP 파일 모두 지원하니까 훨씬 편하게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표준 프로파일 이외에도 흑백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작업하는 건 역시 가능합니다. 흑백 프로파일 모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진의 농도를 직접 확인하면서 사진의 색온도와 노출값 등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흑백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흑백 프로파일 이외에도 아까 불러왔던 프리셋 설정도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신체 부위별 마스킹 기능인데 사진 보정을 할 때 꼭 필요한 기능으로 일일이 포토샵에서 마스킹을 할 필요 없이 AI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니까 너무 편합니다. 로컬 탭으로 들어가면 사람, 배경, 커스텀으로 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즘 AI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에서 배경 분리가 너무 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보토 AI에서는 거기에 더해 피부, 얼굴 피부, 얼굴, 눈썹 등 세부적인 부위를 자동으로 마스크로 잡아줘서 세세하게 보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보토 AI의 보조를 받아서 작업을 진행하면 작업 속도가 정말 빨라집니다. 제 경우에는 작업하는 사진의 수량이 많을수록 작업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한 사진은 이보토에서는 크레딧이라는 개념으로 한 장의 사진 엑스포트 할 때마다 1크레딧을 결제하게 되는데 1크레딧은 약 95원 정도로 크레딧을 한꺼번에 더 많이 구매할수록 크레딧의 가격이 줄어들게 되네요. 많이 살수록 더 저렴하지만 크레딧에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맞게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작업한 사진을 다시 내보내기 할 때는 크레딧 차감이 안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보토 AI에서 지원을 받아 이보토 AI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이보토는 대량의 사진을 작업하시는 작가님들에게 필수적인 툴이 된 것 같습니다.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팔로우 한정 30장 크레딧 특별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고 30장 크레딧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